재산이 암만 많아도 명예가 암만 높아도 건강을 잃으면 아무 소용이 없습니다. 예. 그래서 뮤직쇼에서 준비했습니다. 건강하게 삽시다. 예. 예. 강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여러분, 네. 내가 이게 지금 할 때는 그렇게 껴들고 그러지. 네. 네. 그 다음 어떡하고 카메라 좀 네. 비춰보려고. 자, 오늘은 앞에 뜨거운 물하고 차가운 물이 있습니다. 이 왜 갖다 놨을까요? 최전 씨부터. 저희 먹고 시험을 뭐 몸에 뭐가 이상이 있나 보라고요? 의심은 많다. 자, 미소 씨. 물의 효능. 목의 효능? 물, 뜨거운 물하고 차가운 물하고 어떤 차이점이 있나? 괜찮았어. 아주. 자, 다음은 우리 아름이. 아, 사실 이거 물 맞아요? 술 아니에요? 역시 얘는 또 착한. 얘는 또 착한. 이거 먹어야 알지, 술인지 물인지. 자, 여러분들 앞에는 지금 뜨거운 물하고 차가운 물이 있습니다. 네. 오늘 제가 왜 이 얘기를 드리냐면은 네. 음식을 먹고 식후에 바로 마시는 물이 최변 씨는 자 차가운 물 마시는 분 손 들어보세요. 음식 먹고 식사 후에 아 밥 먹고요? 네 차가운 물 그다음에 따뜻한 물 마시는 제가 어쩜 아름이는 손 드는 것도 섹시하니 이렇게 들어도 된다? 미소는 뭐 들으면 안 하고 미소는 아 선생님 저는 미지근한 물 먹어요. 미지근한 물 네. 찬물 미지근한 물 네. 뜨거운 물 여기서 제가 이 얘기를 왜 물어봤느냐면요 네. 음식을 먹고 식후에 식후나 식전에 음식을 찬물을 먹으면 그 음식물하고 그 참기에 들어가면 네. 그러니까 산성이 만나면 깨진대요. 뭐가 깨져요? 그런 거 자세하게 묻지 마. 깊게 여기 들어가. 나도 지금 외워서 하는 거야 지금. 선생님 딱 걸렸어. 그래가지고 그 지방이 그 암으로 발전할 수도 있다네. 암으로요? 왜냐면은 내가 왜 얘기했냐면 이제 생각났어. 음식물을 뭐 기름진 음식도 먹을 수 있고 여러 가지 음식을 먹을 수 있는데 갑자기 찬물을 먹으면 네. 그 음식물이 응고가 되는 거야. 굳어버려. 아, 그렇구나. 인지 알았죠. 그럼 찬물을 먹지 말라는 얘기요? 아니, 찬물을 먹지 말라는 게 아니고 음식물을 입에다 집어넣고는 바로 먹지 말라는 소리지. 아, 배송에다가 갖다 집어넣어놓고 물 마시다 이 말이요? 그 무식한 소리. 세련이 너는 얘 적어라. 아유, 농사진다고 이렇게 청소하라고 적어 여기. 아, 적어. 선생님 여기 적어요? 자, 그럼 뭐 따뜻한 물 먹은 사람? 제가. 그래. 네. 아름아. 네. 오늘 장경수 선생님 안 오셨니? 네, 안 오셨습니다. 그래. 네. 나 시간. 네. 그래. 지금 자. 불러주면서 나왔다. 애정이야. 야, 이게 한꺼번에 그러면 이 마이크가 혼선이 돼. 편집도 안 돼. 언니들 괜찮아요. 익숙해요, 대시. 아, 네. 그래 이따가 좀 전화번호나 여기다 적어놓고 선생님은 맨날 시끄러. 이걸로 한번 니네들 맞아본 지 오래됐지 지금. 내가 지금 많이 찾고 있다. 네, 조용히 하겠습니다. 아, 우리 시청자분들께 설명을 드리자면은 식후나 식전에 따뜻한 물을 따뜻한 차나 따뜻한 물을 먹는 게 좋다고 합니다. 일본과 중국은 네, 따뜻한 차를 식전이나 식후에 많이 들어요. 네. 그런 것도 찬물 먹는디. 그러니까 너는 계속 찬물 먹어. 선생님 질문 있어요. 질문은 오늘 네. 그냥 받지 말고 가자. 아, 뜨거운 물은요 목이 데어요. 그러니까 미지근한 물 먹어야 돼요. 야, 너같이 무식하게 끓는 물을 누가 그걸 입부터 다 뒤지. 제가 정답이라니까. 그러니까 넌 어설픈 거야. 그러니까 너는 된장. 미지근한 뭐 된장? 된장 말랐니? 자, 저기 어디까지 했니 내가 지금. 뜨거운 물, 찬물. 저도 뱃속에 음식 안 갈고. 그래 알았어. 네. 내가 채련이 다음 주에 자르려고 그랬는데 얘는 한 두 주 더 남겨놓고. 자, 이렇게 해서 뮤직쇼에서 보내드린 건강하게 삽시다. 네, 오늘은 여기까지고요.
계속해서 가수들의 멋진 가수분들의 무대 이어지겠습니다. 선생님 이거 시간도 안 쉬고 안 먹어도 시간 때울 수도 있고 아 나 이거 네 안 먹고도 때웠어 먼저